사랑과 낭만을 불러일으키는 낭만 가객이 겨울 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흰 눈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남자 중년 섹시 가수 김용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초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네. 잊을만하면 그냥 찾아보고 잊을만하면 찾아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좀 예. 정식으로다가 이 천상 여러분께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흰눈 내리는 날 저 스튜디오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모자를 따뜻하게 쓰고 계셔가지고요. 눈이 펑펑 오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제가 오자마자 들었습니다. 자, 이 추운 겨울 눈은 즐기시되 건강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낭만 김용필입니다. 아유 네. 지금요 오시면서요 예.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많이 들고 와주셨어요. 지금 달력을 주셨거든요. 네. 달력 착 하면 이렇게 직접 쓰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직접 썼고 디자인은 팬분들께서 직접 하셨고 모든 판매 기금을 예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또 글자로 해서 탁 또 말씀을 써주셨고. 네. 자 뒤에 보면 1월 야 사진이랑 역시 동봉돼서 1월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1월이니까요. 멋지게 정장을 이 벨벳 소재죠. 이게? 맞습니다. 예. 따뜻하게 따뜻하게 네. 이렇게 갖고 이 나비 넥타이에 멋진 모습으로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1월부터 12월까지 멋진 사진들로 가득 찬 달력도 선물로 주셨고. 네, 이거 사진 고르는데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팬분들께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아이 그리고 또 네네. 커피도 이렇게 주시고 네. 네, 이렇게 또 커피도 또 주시고 네. 이렇게 또 그리고 떡도 주셨어요. 또 말씀 또 드려야지 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떡까지 허기진 이렇게 또 지금 여기 예, 떡까지. 방송사 1층에 카페에서 한 20여 분 모여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실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네 스모 거기 예, 카페에서 맞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예. 이렇게 또 선물까지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아 진짜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야 이 눈에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을 오늘 모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날씨도 좀 날씨에 따라서 목소리 좀 달라지나요? 어때요? 영향이 있습니다. 네,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특히 아침 저녁에는 목소리가 좀 쫙 깔고 들어가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이랑 저녁은 깔아지고 예, 예. 약간 좀 오후 지금 이 시간대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지금은 거죠? 지금은 일부러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는 오늘 눈이 오다 보니까 네. 또 마음이 촉촉한 느낌에 제가 또 목소리가 이렇네요. 오시는 건 좀 괜찮으셨어요? 비 예, 괜찮았습니다. 도로는 요새 뭐 눈이 와도 금방금방 이렇게 제설이 되다 보니까요. 네. 좀 좋아하시는 계절도 궁금해요. 아, 제일 어려운데요. 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을요? 사계절이 다 매력이 있잖아요. 사실 다 좋아해요. 그중에서도 봄이냐 가을이냐 지금을 즐겨야죠. 겨울이 좋습니다. 아 겨울이 예. 아, 눈도 오고 네. 오늘 아 진짜 감사드려요. 네. 이게 촉촉한 목소리랑 눈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운이 참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모신 게 아이고 제가 참 감사하면서 죄송한 부분이요. 네. 여름에 제가 이제 구준비 내리는 날 낭만에 대하여 많이 부르고 다니다 보니까 예. 여름에 매 어디 나가면 무대 때마다 비가 왔었어요. 그때 팬분들 고생하셨거든요. 네. 오늘도 눈이 오는 거예요. 첫 네. 새해 들어 첫 방송인데. 오 여기 네. 지금 또 오시는 길에 눈이 희한합니다. 기가 네. 비와 눈을 몰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그게 네. 노래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일이 예. 있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도 스페셜 DJ를 해주셨 잖아요. 네. 제가 열심히 또 이러고 네. 저러고 하는데 또 이렇게 스페셜 DJ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왜요? 그 우리 그 예를 들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뭐 부모님 안 계신 집에 그 놀고 온 듯한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뭔가 편치 않은. 계셔야 제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렇죠. 아, 부모님 계시면 네. 또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느낌. 주인이 없는 집에 가 있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그 가끔 한 번씩 와서 하니까 재밌는 거죠. 매일 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재밌겠으나 또 힘도 드시잖아요. 아, 굉장히 개근상을 드려요. 아, 그럼요. 네, 그 마음도 알죠. 아유 우리가 네.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를 드렸으니 또 축하도 드립니다. 네. 자. 12월 27일. 그렇죠. 드디어 또 두 번째 싱글을 발표하셨다고요? 하, 빈틈을 찾아서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번에 두 곡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어떤 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진득한 중년 이후에 내가 이제 정말 피 끓던 시절에 네, 책임지지 못할 의욕만 앞서서 그 사랑을 앞세워서 내 품에 안으려고 했던 그 여성에게 뒤늦게 후회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하지만 나름대로 내 순정은 있었으니 그래도 사내의 마음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런 어떤 세월이 좀 지나서야 남자가 부를 수 있는 산의 밤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좀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네. 인과관계를 그래서 네. 뭐 열정으로 누군가 누구를 떠올리냐에 따라 감정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노래다. 어떤 남자가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약간 생각하고 부르시는 그렇죠. 분이 계시나요? 나이 있죠. 예, 떠올려 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산의 밤 말씀해 네. 주신 그 노래. 네. 그리고 가수 박선주 씨와 함께 작업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노래가 그 박선주 마스터였죠. 원래 경연에서 마스터였단 말이에요. 예. 제 무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순간 사랑 그놈 2를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의 인연이 시작되면서 만들게 된 노래예요. 박선주 작곡가도 2009년에 사랑 그놈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심사만 받지 음악인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박선주 작곡가 딸이 제 아들과 동갑인데 그 육아 기간이 딱 한 십몇 년 있었던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와,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음악 작곡에 대한 창작의 욕구가 좀 타올랐다라는 게 우리 박선주 작곡가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계속 올해부터도 음악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열정을 붙이게 하신 게 바로 김용필 씨의 네, 무대를 제가 보고서 불을 살짝 당겼습니다. 야, 그래서 탄생한 첫 곡이 이제 산의 밤입니다. 사랑 그놈 이후에 한 14년 정도 맞습니다. 뒤네요. 그렇죠. 14년 뒤에 네. 나온 네. 사랑 그놈 2 그 산의 밤 맞습니다. 진짜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미지로. 낭만에 대하여를 오마주하는 노래다 해서 아예 네, 저를 대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셨겠어요. 듣자마자. 맞습니다. 가사도 그렇고요. 최재현님이 네. 용필 왕자님 오늘 완전 미남 왕자님 있잖아. 오재희님도 오 저도 그 달력 직장에 비치해놨어요. 벌써 가지고 계시고. 야 직장에다가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그 달력에다가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쓰잖아요. 다이어리처럼 네, 예쁘게 또 꾸미시고. 네, 하고. 이정님님 소개해 주세요. 이제. 네, 용필님 나오셨네요. 이 잘생기는 제 입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에이, 뭐 어때요? 그냥 읽는 건데요. 네, 마음도 착하시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시고 단점이 없네요. 제가 단점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야, 목소리가 네. 아주 그냥 탁탁 귀에 꽂힙니다. 감사합니다. 체리조아님은요. 일하다가 말고 김용필 가수님 목소리를 듣고 힐링 중입니다. 좋습니다. 천태만상 자주 들어주셔야 돼요. 네. 최영숙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용필님 목소리는 보석 같아요. 어쩜 그리 좋은지 듣다 보면 심장이 뛰다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다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네네네. 토닥토닥. 아니 진짜 이렇게 박선주 씨의 네. 어떤 그 작곡 열정을 불러일으킨 이 노래 네. 궁금해집니다. 산의 밤 이 노래 좀 청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라이브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띄워주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천상이 여러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밤 박수로 청해 듣습니다. 산에 피 끓던 산에 절 지난 사랑의 길 듣겠소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의 십자가를 알면서 그대를 안았던 산은 정말 나빴다오 청춘하느냐 눈 멀어 보낸 사내의 비극 청춘하느냐 추억에 우는 사내의 밤을 철없던 변명에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온 비겁한 사내는 오늘도 널 마신다오 비라도 내려라 빗물에 눈물 녹여버리게 술잔을 비워라 비워진 잔에 너를 채우게
비선 술집 마담이 따라줄 의미 없는 한 잔에 기대어 오늘도 잠이 든다 산에 산에 산에는 말한다 미워도 순정은 있었다고 글라스 석지 안에 모른 척 너를 녹여 삼키는 사내의 마음을 영원히 넌 모른다고 청춘하느냐 눈멀어 보낸 사내의 비극 청춘하느냐 추억에 우는 사내의 마음 구겨진 넥타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며 길 위에 취해서 갈 곳 잃은 사내의 밤을 오늘을 마셔라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술잔을 비워라 빈잔의 후회를 다시 채워도 산에는 산에다 싸구려 위스키에 취해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다 산에 이렇게 취해서 잠이 든다 이 산에 오! 와우! 산의 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김혜정님께서 와 첫 소절부터 너무 느낌 있어요. 촉촉합니다. 하정숙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잘생김 완벽한 사내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안정래님께서 무거울 텐데 그 집 내려놓으세요. 용필님 멋짐. 멋짐. 짐을 감사합니다. 내려놓으시라고. 어, 아니 또 예. 오, 진짜 이 느낌이요. 정말 찰떡처럼 맞아떨어지시네요. 네, 그리고 음성이나 네. 또 전과 또 다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네. 어, 더 촉촉하게 다 네. 뭐라 그럴까요? 노래가 어, 훨씬 더 이렇게 뭐 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남자의 서사같이 이렇게 들리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예. 훨씬 또 느낌을 잘 네. 살리신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예. 어쩌면 이렇게 노래가 찰떡이에요. 박유정님 소개해 주세요. 네. 운전하다 멈추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 오는 날 조심하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 김용필 가수의 목소리 최고입니다. 네. 네. 8964님도 어, 김용필 가수님 신곡 대박 났습니다. 아유, 가수님 감사합니다. 덕질하면서 저는 병이 싹 나았어요. 마동이가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또 이회경님도 소개해 주세요. 김용필 산의 밤. 아, 감정선 어찌해요. 미워도 순정은 있었다고 가사가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박유정님도 진해 앞바다에 산의 밤이 울려 아우. 퍼지고 있습니다. 겨울바다와 김용필 가수님 목소리가 최상의 궁합입니다. 라고 아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하셨다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산의 밤 네. 노래가 참 또 오늘 날씨에도 잘 어울리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렇네요. 눈 오는 날 처음 부르거든요. 예. 산의 밤 그야말로 이 김용필 씨 산의 밤도 좀 궁금해요. 제 밤에 뭐 하는지요? 네, 네. 밤에 뭐 하시는지 자야죠. 팬분들도 궁금. 밤 주무시기 직전에. 어, 집에 들어가서 밤인가요? 밖에 있을 때 밤인가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 다양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죠. 그럴까요? 밖에 있을 때 밤은 어떠신가요? 밖에서는 아무래도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것보다는 진득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마주 앉아서 조촐한 음식과 네. 뭐. 목을 음식. 축일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나 두고 약간의 또 위스키 한 잔 그렇죠. 마셔가면서 소주보다는 산에... 위스키가 어울리실 것 같은 아, 느낌 그래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49년산 위스키 됐습니다 49년산 아 저, 무슨 말씀이신가요 있고 집에 들어가면요 네. 집에 들어가면은 제가 안 생기던 습관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이러스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싹 그 양말도 벗고 일단 네. 먼저 씻습니다. 네네. 아이들이 좀처럼 씻지를 않더군요. 밖에서 놀다 와도. 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보다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먼저 네. 씻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가족끼리 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젠틀하셔가지고 네. 집안에서도 완전 젠틀하게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물론 뭐 속옷바람으로 지내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네. 네네. 그래도 입을 옷은 입고 그리고 왠지 실크 입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크. 재질이 실크 정도 느낌. 뭐 파자마 파티를 한번 보여드려요. 근데 뭔가 탁 네. 인간적이면서 또 젠틀하면서 네. 뭐 어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네.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인간적인 나의 매력. 저는 그 누구 여럿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각자 역할 있잖아요. 분위기 담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뭐 필요한 것을 갖다 조달한 사람이 있고 리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쭉 이렇게 봐요.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리드해 주거나 누군가가 잘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네. 뭔가 이 자리가 비는 것 같다. 그럼 네. 그 역할을 이제 제가 메우는. 조금 버겁다는 역할도 있나요? 버겁다는 것은 글쎄요. 요새 뭐 다 뭘 맡기든 이제 할 수 있는 경험이 좀 쌓인 것 같아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서 그런 네. 매력. 항상 그 존재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게 좀 매력이 아닌가. 네. 필요로 하는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네. 되기 위해서 네. 또 이렇게 탁 상황도 보시면.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도 또. 게스트로도 너무 또 잘해주시고 아니, 정말로 네, 예. 너무나 필요한 그런 분입니다. 이 연말부터 새해까지 또 진짜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와 숨가쁘게. 그 스피노프 프로그램들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매주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다 보니까요. 예, 예 이동하면서 자면서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멜로디를 익혀야 되니까. 예. 예. 근데 그것이 엄청난 단련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연말에 데뷔 또 첫 디너쇼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혼자 노래를 한 19곡을 소화를 하고 네.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끌어간다라는 게 왜 이 디노 콘서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를 네, 더 배우고 느낀 시간이 됐죠. 사실 당돌하잖아요. 데뷔 1년 차에 디노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아유, 팬분들 계시고 하면은 뭐 네, 디노도 콘서트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 네. 이게 12월 30일 날 맞습니다. 2023 낭만 김연필 디노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네요. 이제 일주일 지났나? 그렇네요. 네네, 얼마 안 됐네요. 일주일 정도 됐네요. 네. 아유, 티켓도 매진이고 하루만 하신 거예요? 좀 아쉬웠을 네, 맞습니다. 것 같아요. 하루 정도만. 예. 네. 제가 2회 공연씩 할 여력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처음부터 차근차근 호흡이 많이 저도 모르게 이 말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네, 예, 그러셨죠. 네. 아니 진짜 일반적인 콘서트도 있는데 또 이왕이면 네. 디너쇼. 디너쇼를 하겠다고 선택한 또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또 다른 말로 식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데 식구가 밥을 같이 먹으며 사는 사람을 식구라고 한단 말이죠. 네네. 좀 그냥 콘서트 공연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밥도 함께 하면서 오랜만에 팬분들도 만나고 또 지인들도 오셔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서로 근황전하고 그런 모습이 디너쇼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같이 진짜 와인도 한잔하고. 예. 와인도 진짜 실제로 하셨어요? 예, 저는 못하지만 오신 분들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네네. 약간 일반 콘서트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디너쇼를 했습니다. 디너쇼. 거기서 신곡도 들려주셨나요? 네. 두 곡 모두 했습니다. 오! 예. 그럼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사실 처음 불러드리는 거였죠. 야, 어땠어요? 조금 두 곡. 그러니까 노래를 두 곡 내셨잖아요. 맞아요. 사내의 밤이랑 네.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그 동시에 낼 수 있었던 것이 이 아마 좋아하는 분들이 딱 갈라져요. 아 그래요? 사내의 밤과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는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는 이제 결혼한 지 한 10수년 된 이런 분들이 느끼면서 어떤 삶의 감정들을 녹여낸 노래여서 팬분들도 난 이 노래가 좋다. 난 이 노래 좋다. 사실 남자분들의 노래와 우리 여성분들에게 불러주면 좋은 노래 본인이 부르셔도 좋은 노래 이렇게 좀 만들어봤는데 팬 내에서도 이렇게 딱 호불호가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너쇼에서는 그럼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보여주셨나요? 그렇습니다. 재즈 약간 재즈도 했었고. 같은데. 진짜요? 네, 예. 우리 또 윤희정 재즈 보컬리스트 오셔가지고. 네네네 선생님. 네, 같이 듀엣 무대도 하고 한 곡씩 또 재즈 무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와, 아니 그 재즈 가수 윤희정 씨를 예.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바로 직전 주에 크리스마스 디너 콘서트를 또 하셨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제가 이제 시크릿 게스트. 비밀 게스트. 비밀 네네. 손님? 그냥 그 선생님이 아마 비밀 유지하느라 굉장히 힘드셨대요. 다 물어보니까. 아 게스트 누구야? 올해 시크릿 게스트 누구야? 말 못해. 와서 봐. 막 이렇게. 대부분 포스터에 이제 그렇죠. 게스트 이름을 넣잖아요. 맞아요. 게스트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이름이 올라가 있고 한 네. 명은 그냥 빨간색으로 시크릿 게스트만 되는 거예요. 굳이? 네. 약간 좀 비밀로? 매년 그렇게 하신대요. 깜짝. 누구도 모르는. 그렇게 깜짝. 저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야 네. 시크릿 게스트로 서기 위해서 11번을 네. 이제 윤희정 씨와 만나셨다고요.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번 왔어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저한테 웬일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다이렉트로 연락을 예, 바로 저한테 주신 전화를 거예요? 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좀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얼굴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만난 게 이제 첫 번째 만남. 그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 매년 내가 시크릿 게스트를 세우는데 TV에서 용피씨를 봤다. 저 사람은 재즈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목소리를 탁 들으시고. 어떠느냐 생각 있으면 한번 서보겠느냐. 네. 그래서 두 번째 미팅 때는 선곡. 무슨 노래 할 거냐. 두 곡을 선곡을 하고. 그 후로 한 9번을 만나면서 계속 노래 연습을 한 겁니다. 야 재즈 왜냐하면 제가 팝을 그렇죠. 재즈도 다 외국 곡이니까요. 그쵸. 가사도 습득해야 되고 네. 재즈 맛도 살려야 되고 그렇죠. 멜로디도 이렇게 느낌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한 두 달여 동안 계속 만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대단. 네.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김용필 씨의 재즈곡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앨범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 저한테 그 인생의 가수 인생의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희정 선생님도 굉장히 불을 붙여주셨어요. 야, 그러니까요. 앨범을 한번 내봐라. 재즈 앨범을 직접 선생님의 네. 픽이고 그 귀하게 이렇게 또 네. 모셔 주셨으니 자신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목소리 잘 어울려. 계속 자신감을 심어 주시니까 그럼 해보자. 마음속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직 새싹이니까요. 에휴. 아니 진짜 이배경님은요 예. 윤희정님과 듀엣 재즈 최고였습니다. 재즈 멋졌어요. 해서 보신 오셨었군요. 분이 직접 와주셨어요. 예. 또 이 순간에 이 낭만적인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저희 네. 김용필 씨의 낭만 연가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않도록 엄마 나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말해도 윤수연 장태만상 너무나 좋아 윤수연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김용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김용필 씨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데 방금 또 이렇게 식사하셨느냐고 네. 여쭤봤더니 김밥 드셨다고요. 아 예, 오면서 김밥 먹었죠. 아 평소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다니시나요? 때가 되면 잘 먹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패턴이 불규칙하잖아요. 맞아요. 예, 시간에 그래도 맞춰야 되고 그런데.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면서 그래도 김밥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소화 좀 능력이 괜찮으세요? 아, 노래를 또 해야 되니까 많이 먹진 않습니다, 오래 전에. 그래서 딱 한 끼 욕이 면할 정도면 딱 되죠. 끝나고 먹어야죠. 예. 그리고 또 조금 뭐라 네. 그럴까요? 저번보단 더 또 좀 약간 운동 뭐라 그럴까? 좀 야위해졌죠. 야위했다고요? 약간 좀 관리 좀 약간 살이 빠지신 것도 같아요. 그래요? 저는 다시 네. 또 얼굴에 살이 붙으려고 하나 요새 많이 먹거든요. 아니요. 많이 먹어요. 그때보다 예. 더 야위신 뭐라 그럴까 더 그렇군요. 좋아 보이신다고 할까나? 아 그럼 관리가 잘 되고 있군요. 관리하시죠. 일정이 바쁘고 네. 바삐 움직이면 이 살찔 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먹어도 네. 살로 안 가요. 맞아요. 이게 저절로 관리되는 것 같아요. 다만. 네. 이 몸 라인 만드는 것은 운동 말고는 답이 없어서 제가 요 그래도 가수들이 한겨울엔 약간 비숙이잖아요. 요때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해야죠. 그래 버티죠. 운동을 그러면은 좀 네. 뭐 헬스 뭐 여러 네,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등산을 다녔었는데 네. 요새 그 갈 수 있는 시간 좀 줄다 보니까 네,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많이 걷고 달리고도 해야 되고요. 관리를 그래 철저하게 딱 하시니까 해야 됩니다. 그 가수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보여지는 직업이니까 그래야 그래야 버틸 네, 수 있다. 좋은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 네. 바쁘시니까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진짜 막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 많이 드시죠? 그렇죠. 예전에 뭐 비타민제 이런 거 안 찾았거든요. 네네. 아침 밥 먹고 나면 나올 때 종합 비타민제를 찾아요. 다 챙겨 드셔야 되고. 네. 아니 지금 요즘 케이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도 아주 화제입니다. 도전 한류 스타 이 프로그램에서. 아유 수찬이 여기 있어요. 김수찬 씨 또 양지원 씨 이렇게 예. 세 분이 같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야 이거 조합이 하나죠. 조합이 좀 어떤가요? 좀 맞으신가요? 좀 같이 텐션이 처음에요. 형 안 맞아 수찬이도 막 어떻게 막 좀 왜? 네?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색이 진짜요? 그런데 이 방송 제작하시는 작가며 PD가 어떤 분들입니까? 기가 막힌 분들 노리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걸 그렇죠. 각자의 색깔을 모아놓으니까 또 의외의 그 이 이 예 온갖 넣고 이렇게 끓였을 때 나오는 맛이 있잖아요. 네네. 예. 좀 어떤 색들이 다 있나요? 김수찬 씨는? 수찬은 뭐 드리대파 아니겠습니까? 드리대. 네, 텐션이 드리대파. 그냥 막 꽂히는 쪽이고 지원 씨는 조용해요. 그래요? 예, 의외로 말수가 많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네. 어떤 귀요미 스타일로 우리 용이.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어필 받고. 받는 예. 노래할 텐션. 때는 또 남자답게 소리에 밀어붙이더라도 예. 이렇게 약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김용필 씨는 네. 또 탁. 저는 이제 결혼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 이야기 할 때 왜냐면 어르신들하고의 어떤 한류스타라는 것이 그 끼 있는 어르신들을 찾지만 그 삶의 여정을 겪어오시면서 과정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잘 섞어놨다 아주 대단하다 제가 그랬죠. 네. 진짜 참 재밌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시즌 1 너무 많이 네. 사랑해 주셨는데 시즌 2에도 세 분 함께 하나요? 그 시즌 1이 워낙 잘 됐대요. 네네. 시즌 2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하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 여기 SBS 보면은 네. 이런 마을 시골 마을 찾아가서 얘들아 난 잘 있다. 뭐 꼭 보일러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대유, 그래? 그리고 강아지 그렇죠. 막 대유행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가 없다가 이 한류 스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나타나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반가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다양한 시민분들도 만나고 사연들도 듣게 되면서 맞아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내가 어느덧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 돌아보면 약간 제가 숫자를 우리는 안 세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훅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 보니까요. 70 되셨는데도 내가 악기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왕복 5시간, 6시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구나.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네. 그거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이는 진짜 진심으로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이렇게 보시고 사연을 들어주시고 맞아요. 이게 좋은 분이라서 그래. 이 김용필 씨가 좋은 분이시기 네. 때문에 그거를 다 알고 네.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다가 그렇게 직접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 노래를 내신 건가요?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알겠습니다. 곡 소개 좀 부탁드려요.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는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애건 결혼이건 처음에 좋아서 만나고 좋아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예. 저 사람이 내 품 안에서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런 스토리군요. 결혼을 했을 때는 뭔가 고생스럽고 현실에 너무 벽이 있다 보니까 사랑을 느낄 겨를이 없는 거야. 막 팍팍하고 미안한 현실에.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예. 그런데 이번 생에서만큼은 내 사람으로 남아달라. 나도 책임을 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다음 생에는 당신이 원한다면
더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아, 다음 생에. 네. 그런. 나 현생이라 나 지금 결말이 어떻게 될지 좀 두려웠어. 같이 네. 결혼해서 하는데. 이번 생에는 내 사람으로 내 남아줘. 내 사람으로 남고 이 다음 생에 절대 그렇죠. 다음 생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스토리를 딱 들으니까 네.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자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돼요, 돼요, 돼요. 다음 생입니다. 예, 요거 라이브로 띄워드려요. 고맙고 미안해요 힘들게 살게 해서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보내줄 걸 헤어져 줄 걸 그땐 몰랐어요 다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고 운명인 줄 알았고 전부였는데 살아보니 살다 보니 다 욕심이었다는 게 말밖에 해줄 수 없지만 이번 생에 남아줘요 내 사람으로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고 운명인 줄 알았고 전부였는데 살아보니 살다 보니 다 욕심이었다는 게 말밖에 해줄 수 없지만 이번 생에 남아줘요 내 사람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만은 내 진심이지 가사가 아주 가슴에 팍팍 와닿는다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5715님께서 와 노래 가사가 슬퍼요.
대박. 이 입을 틀어 마르셨어. 네. 배미숙님도 이미 만났어요. 김용필하고 예.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근데 네. 만났다고 이미. 그래서 이 가사가 꼭 예.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사랑해요. 근데 미안한 거야. 고생스러우니까. 아, 이럴 줄 몰랐다 나는. 내 사람으로 꼭 책임지겠다.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는데. 근데 저는 다음 생에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 사실은.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원한다면 하겠지만 나는 당신뿐이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근데 현생에서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절대 남아달라 다리를 잡고 그렇죠. 현생에서 그런 마음이 이미 생긴 분들이라면 서로 이런 노래 안 불러주실 거예요. 맞네 맞네. 오, 큰일 납니다. 네, 네. 김미애님은 가수님과 저희 하모니들의 만남도 운명이에요. 네. 다음 생에도 같이 만나요. 다 인연이고 운명이니까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한 거니까요. 네. 아니, 팬클럽 이름이 용필 하모니입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예. 야, 그래서 하모님 분들, 예. 하모님, 하모니님 분들, 예예. 예. 우리 하모니. 예. 네, 최연호님 소개해 주세요. 아, 노래가 좋네요. 아, 아내와 함께 다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진짜. 아내하고 들었을 때, 제가 몇몇 분이 그러셨어요. 막상 직접 앞에서 불러봤더니. 어때요? 너무 미안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평상시에 그런 말을 사실 살면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노래로 대신하는 거죠.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 그리고 네. 뭐 그렇게 부부 심리치료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서로 이런 노래 불러주면은 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음식의 얘기로 우리 예. 이 작사 이 곡 만드신 분 이제 녹음을 하면서 예. 용필 씨 노래 저 이혼하면은 다시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절대 이게 어떻게 서약 같은 그런 곡이군요. 아, 예, 그래요, 맞아요. 노래가 예, 진짜 좋아요. 예. 와, 아니 두 노래가 다 좋네요. 사내의 다행입니다. 밤. 예.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예. 최고입니다. 예. 자, 이 순간 저희가 또 저희 천상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안 할 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김용필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 밸런스 게임 두둥 최연호님께서 네. 평생 무료로 한 곳을 이용할 수 있다면 헤어샵이냐 옷 매장이냐. 아, 평생 공짜, 무료로 그렇죠. 프리로 네. 머리를 계속 공짜로 하느냐. 이건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옷 매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죠? 예. 머리는 뭐 내가 만져도 되고. 근데 옷 매장을 여기만 이용하세요 그건가? 아, 그거는 또 좀 그런데 한 곳만이라고 안 하고 을이라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옷 매장. 그리고 오수미님은요 네. 질문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아, 칵테일바에서 혼술하기, 포장마차에서 혼술하기 좋습니다. 혼술하기에는 차라리 칵테일바가 좋겠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맛이죠. 아, 연륜이 예. 팍 느껴집니다. 뭐라 그럴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대답, 뭐 정확한 대답을 네. 해주셨어. 칵테일바에서 혼술해 본 적 있으세요?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거의 없는데요. 예, 거의 없어요. 느낌은 저는 혼자 잘 마시질 않습니다. 한번 정도 있나 싶습니다. 한번 정도 한번 있어요. 한번 있다.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면은 칵테일 바를 테이블 놓은 곳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바 그거 바가 있는. 그 바가에서 예. 혼자서 앉아가지고 예.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그 좀 가만히 마시다. 바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죠. 뭐 안녕하세요. 예.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장사는 잘 되세요. 예.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갔는데 이 며칠 있다 보니까 또 투닥투닥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호텔 바에 내려와서 혼자 뭐 어떤 생각이 지금 문득 떠오르네요.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노래 한 곡 좋은 사람 만나도 불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김혜정님께서 네.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그 생각만 계속한다. 또는 어떻게든 되겠지 마음 편히 생각한다. 사실 이건 두 개 다인데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해결될 때까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때는 두 번째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마음 편히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네. 대부분의 그런 걱정들은 그러면은 네. 좀 그래서 그럼 1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계속 좀 약간 좀 해결을 네. 하려고 노력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해결해야 떠나가니까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했을 때는 떠나보내야죠. 네. 그렇군요. 아니 송하은님께서 연기에도 잘 어울릴 듯해요. 더 자신 있는 역할은 재벌 2세냐? 조폭 보스냐?
어, 이거 헷갈린다. 와, 근데 둘 다 탐나네요. 응, 재벌 무조건 골라야 되잖아요. 재벌 2세도 어울리시고. 그래요. 조폭 보스도 또 뭐 어울리셔. 어. 재벌 2세보다는 저 조폭 보스 역할 해서 뜬 배우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도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조폭 보스부터 해야 되나? 약간 나긋나긋하게 그렇죠. 담궈. 뭐요. 요제, 요새는 아, 또 다르거든요, 네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네. 전별이님 소개해 주세요. 어, 함께 여행 가면 더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알아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과 내가 이끌면 잘 따라오는 사람이다. 오우, 예. 알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끌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끌면 이끄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제가 어디 고깃집이나 네. 아니면 술집에 가면요 제가 잘 챙겨주고 빈잔도 우와, 잘 채워주고 짱이다. 그래서 제가 옆에 네. 있으면 너무 편하대요. 네. 그래서 저와 여행 가면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사실요 알아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긴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기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여행은. 네. 자, 김정남님은 생일날 더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냐 러브레터냐? 아,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게 또 현금이냐 러브레터냐?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면 러브레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냥 뭐 그런 뭐 또 그러면은 현금이고. 자, 고민하시죠. 러브레터로 하겠습니다. 러브레터. 네. 아니 그렇죠. 마음을 받는 게 네네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마음이니까. 예. 아,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눈물 찔끔한 게 있어서. 예. 저는 한 DJ 하셔도 참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제안 받지 않으세요? 그 안 주시던데요. 어, 아마. 네.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하나는 좀 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아니 제작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20년 하시는군요? 방송을 해보니까 네. 절대 그 방송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요. 제작진 입장에서도 검증된 사람을 앉히려고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제 또 2024년 검증되는 한 해가 되시겠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검증을 받아야죠. 근데 또 계획을 하신 것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새해 네. 2024년. 맞습니다. 어떤 것들 가수다 있나요? 보니까 이 노래를 내는 게 결코 쉽지 않더군요. 그럼요. 작년에 제가 그래도 세 곡을 데뷔해서 냈는데 네. 1년에 세네 곡 정도는 계속 내보자라는 제 스스로의 정말 목표는 생겼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낸 두 곡 포함해서 네. 그럼 이번에 또 신곡들을 아닙니다. 그 두 곡은 어쨌든 작년에 12월 27일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해도 또 12월에 내놔야 뭐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봄 여름 또 되면은 또 계속해서 그래서 작곡하시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음악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야 영감이 생기니까. 네. 또 신곡 나오면은 또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아니, 불러주시면은 감사하죠. 좋습니다. 저희요 네. 클로징까지 그냥 함께 하자고요. 좋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수현의 천태만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봄봄님께서 가슴님 눈 내리는 낭만 가득한 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아유.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도 행복합니다. 가두님 소개해 주세요. 네, 가두님. 아, 김용필 가수님 팬 가두입니다. 저는 멀리 싱가포르에서 응원하고 있는 팬이고요. 와, 싱가포르에 계세요. 한국에서 직접 콘서트에 가지도 못하고 방송도 VPN, 아, 해외에 계시니까 네네. 이용해서 어렵게 보고 있지만 응원하는 마음은 한국 팬 못지않게 크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요. 아, 정말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아, 이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이 노래를 추천해 주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두 곡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노래고 한겨울에 눈이 펑펑 올 때 내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오래된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래서 눈 오는 밤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김용필 씨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천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꽃길 걸으세요. 행복하세요. 뽀, 뿅.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운 에러, 에러, 에러.